제게는 별명이 하나 있거든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저한테 51세기형 엄마? 21세기가 아니고 51세기형 엄마. 근데 선생님한테 왜 51세기형이 붙었을까요? 시대를 앞서가서? 너무 앞서가서? 그런 느낌. 엄마는 외계인. 엄마는 외계인. 엄마는 외계인.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외계인이라고. 어렸을 때. 아들도 이해 못할 정도로. 영상을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화면 보실까요? 초등학교 4학년이요. 초등학교 4학년이요. 처음에는 샤워하다가 뭔가 그런 기분이 느껴져서. 너 예뻐만 아니라 다른 애들은 휴지 주지 말래요. 내가 왜? 그랬더니 휴지 들러붙는데요. 차라리 물티슈를 달래 깨끗이 닦게. 근데 물티슈보다 더 좋은 건 물 수건이래요. 그래서 자의용 수건이라고 따로 이렇게 우리 수건 넣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얼굴 닦는 용 여기는 자의용이요. 수건 진짜 좋아요. 수건 진짜 좋은 테니까요. 진짜 좋아요. 제 인지 능력이 성장할 때부터 형성될 때부터 자위뿐만 아니라 뭐 그냥 엄마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 뭐라고? 화장실에 콘돔 있으면은 내가 물어봤죠. 이거 뭐냐고. 아. 했다고. 그래가지고 뭘 해? 깨끗이 뒷처리를 잘 못해서 들켰어. 콘돔을 발견한 거야. 근데 뭐라고 그냥 어물어물 하는 것보다는 아 이거 사랑할 때 어쨌든 쓰는 건데 치웠어야 되는데 못 치운 거야. 그러니까 콘돔 그리고 더 많이 자연스럽게 하게 된 기억이. 아들 또 잘 컸어. 야. 자, 이렇기 때문에 51세기 형 엄마,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군요. 아까 그 수건 얘기도 나왔습니다. 와, 세상에. 다들, 이렇게 약간 웅성웅성 했거든요. 우리 태연이가 눈이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태연이 많이 놀랐어요? 네. 엄마랑 이런 대화 나눈 적이 있어요? 엄마랑은 이런 얘기 전혀. 그렇지, 성에 끌리니까 아무래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수건에서 충격을 받았어. 아, 나도야. 진짜. 수건에서 한 대 맞은 거 같아. 나도야, 진짜로. 아, 너무 충격받았어, 진짜. 솔직히 제가 강사다 보니까 강의를 가요. 근데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휴지를 닦는데요. 휴지를. 근데 이게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애들 얘기를 더 들어봤죠. 왜 들러붙어? 왜 어떻게? 샤워까지 가기는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아이들 얘기를 그냥 무조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아이들의 인터뷰를 듣고 나서 아 차라리 그럴 바에는 화학약품이 물티슈보다는 수건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응용을 하게 된 거였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얘기를 해줘서 제가 변한 거예요. 적극적인 얘기를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엄마와 아빠와 성에 대해서 대화해 본 적 있나요? 혹시 손 들어보실까요? 엄마 아빠랑 얘기해 본 적. 우리 태연이 있고 세령이 있고 수린이 있고. 예. 아 근데 우리 예찬이는 왜 부모님을 얘기를 안 해? TV를 보다가도 조금이라도 약간 이상한 장면이 나오면 막 바로 채널 돌리고 막 이러거든요. 잠깐만 우리 아버지 같은데? 저도 약간 우리 때는 그랬어. 우리 때는 갑자기 네. TV에 이제 야한 장면이 나오고 그러면 네. 어머니가 갑자기 방을 닦으셨어. 아 진짜? 아이고 이렇게 방을 닦고 예. 아버지가 그 세상 말세다 그러고 다들 무모하시라고 할까 해서 쓱 피하는 그렇죠. 가족이 좀 다 피하는 그런 느낌인데 아직도 그런 집이 있다고. 저희 집은 되게 개방적이지가 않아가지고 어려 그래요. 우리 친구도, 예. 선호도 얘기 안 하고 네 얘기 안 하고 아예 아무 얘기도 없어요. 애초에 시작을 안 했어요. 엄마가 계속 언지를 줬어요. 막 너는 뭐 결혼할 때까지 성관계를 안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보수적인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안 통하겠다 싶어서. 아. 언제부터 부모님은 성 얘기를 했어요? 일단 저는 어느 순간 어머니가 눈치를 채시더라고요. 제가 방문을 닫는다거나. 여름인데 야 더 밖에서 자. 싫어요. 100%야. 저런 목소리 많이 들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정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처리를. 근데 어머니가 청소를 하시다가 제가 집에 왔는데 그 단어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냥 너 왜 그랬어 이게 아니고 아주 휴지로 산을 만들어놨네 이러시는 거.
그날부터 시작됐죠. 아, 그날부터 이제 부모님과 조금 자연스럽게. 저는 약간 부모님께서 저한테 그냥 너가 너는 사고만 치지 말아라. 그렇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 손자가 생기는 거 싫다. 갑자기 손자가 생기는 거 싫다. 갑자기 할머니 이런 게 싫대요. 그래서 그냥 항상 아버지가 제가 어디 나가서 저 오늘 집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네 글자가 오시거든요. 단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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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들이랑 야동을 한번 같이 본 적 있어요. 야동을 한번 같이 본 적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야동이라 하면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 야동이요? 오리지널 야동. 네. 조금 야한 영화나 그런 게 아니고. 아니고요. 예. 제 핸드폰에 알람이 와요. 누가 어디에 들어가서 뭔가 보고 있다고. 처음에는 누구지? 뭐지? 이렇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봤더니 패턴이 있는 거예요. 화모, 화모. 그래서 순간 딱 의심이 되는 게 이제 아들인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전화를 걸었죠. 아들, WW 20분째 보니까 좋냐? 네. 야동을 보다가 들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이요? 엄마가 성교육 강사니까 아들을 왜 보면 안 되는지를 알려줘야지.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다른 데 가서는 야동 얘기를 하면서 아들한테는 왜 안 가르쳐주냐. 그러면서 엄마 야동 같이 보면서 야동이 잘못된 거를 직접 말로 해달래요. 그때 저도 놀랬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야. 근데 제가 이제 번뜩 떠오르는 거 뭐냐면 네가 본 위주의 야동을 갖고 와라. 왜냐면 뭘 봤는지 알아야 내가 거기에 코멘트를 달아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엄선해서 10개 갖고 오라고. 그래서 10개를 틀고 같이 보게 됐죠. 와. 첫 번째 거 틀고 두 번째 거 틀는데 본인도 민망했나 봐요. 민망하죠. 약간 소리가 나면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그리고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를 또 플레이하고 또 뭔가 클라이막스다 하면 또 끄고 저를 또 쳐다보고.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나요? 그러게.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불을 딱 켜더라고요. 바로 알아서 저한테 얘기를 바로 해준 얘기가 엄마 알 것 같대요. 그냥 알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뭘? 뭘? 그랬더니 친구랑 같이 단체로 볼 때는 재밌었대요. 근데 오늘 엄마랑 같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러더라고요. 어른과 같이 봤을 때 창피한 건 아이 때도 보면 안 되는 걸 오늘 알았다고. 혼자 볼 땐 죄책감을 느꼈대요. 이걸 끊어야지. 근데 한 번 보는 건 되는데 두 번 이거 보기 끊기가 어렵대요. 솔직히. 엄마 강의 가면 아이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할 거래요. 야동 끊기가 어려울 거라고. 자기 또한 그걸 삭제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대요. 이건 보면 안 되고 다시 삭제를 한대요. 근데 다시 복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대요. 휴지통에 있는 걸 다시 갖고 오거나 다시 백업을 쫙 했다가 다시.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10편의 영상을 보셨을 때 성행위를 하는 이 주인공 사람들은 올바른 성행위를 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굉장히 올바르지 않은 성행위였나요? 제가 볼 때는 올바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되게 자극적이었고요. 아니, 그리고 너무 뭐랄까 진짜 피해자처럼 보이는 것들도 많았었어요. 그게 연기가 아니라 특히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거를 생산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버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외국 버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는 거의 국산 야동이라 친다면 피해자일 법한 야동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 몰래카메라나 이런 거 보면서? 그렇죠. 네. 불법 촬영? 그래서 그걸 한번 고민해라. 네가 본 것 중에는 분명히 피해자도 어딘가도 범죄도 있다. 거죠. 거기서 놀란 거죠. 저는 거부감으로부터 불편한 성이 그 범죄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네. 오히려 아이들이 하고 있다면 제대로 잘하는 법? 그러면 아예 못하는 거는 범죄가 되는 건 이건 범죄라고 가르쳐야 될 거? 그러니까 괜찮은 거와 괜찮지 않은 걸 가르쳐주는 게 저희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들을 게 아니라 부모님이 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래서 성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이제 많은데 해소할 길은 전혀 없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인터넷도 보고 뭐도 보는데 이상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더니 10대가 또 10대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터넷상에 어른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시대에 맞게끔 아이들이 원하는 성교육 지금 절실한 것 같아요. 되게 듣고 싶어해요. 그리고 원해요.
그래서 지금 알아둬야 될 것들이 편견과 오해가 많은데 여러분한테 첫 번째는 뭐냐면 성교육.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 예. 기초적인 거니까 한번 예. 시험을 볼 건데요. 예. 첫 번째는 여성과 관련 있는 생리고사예요. 네? 생리고사. 네. 생리고사요? 네. 근데 저는 남자인데 왜 여자의 생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나요? 이 질문. 우선은 아까 그 질문을 하는 친구들 꽤 많아요. 왜 남자인데 여자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자들도 왜 남자 걸 알아야 되냐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주부의 반은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그럼 같이 소통하려면 우리 모두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알아. 그러니까 우선 나를 먼저 알고요. 다른 사람을 걸 알아서 우리가 서로서로 존중해주는 거. 저는 그래서 그거의 시작이 성교육인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진짜. 네, 생리고사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예. 네. 생리혈에는 액체와 고체가 섞여 있다. 그러면 정답 한번 돌려볼까요? 네. 응? 하나, 둘, 셋. 잠깐만. 상훈이만. 상훈이만 쓰고. 나머지는 네. 오라고. 나머지는 오라고. 네. 네.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그래요?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저 혹시 이거 설명 좀 잠깐 해주실래요? 그냥 예상인데요. 잘 모르겠는데 그 생리 이렇게 여자가 하는 게 아기 집을 부순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피만 나오는 거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뭐 부서지는 건 아니고요. 거기 있는 자궁 외벽이라 그래요. 그 자궁 외벽에는 같이 떨어져서 고체까지 같이 떨어져서 빨간색만 나오는 게 아니라 빨간 피와 빨간 덩어리. 그래서 이제 액체와 고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혹시 내가 암에 걸렸나? 내가 이게 뭐지? 다들 겁을 먹어요. 근데 그 어떤 어른도 액체와 고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액체 얘기만 하다 보니까 저 또한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둘 다 가르쳐 줄 필요는 있어요. 예. 또 하나 뭐냐면 아까 전에 설명하다가 제가 놓친 거가 있는데 아까 애기집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자궁으로 아들 자자든지 자식 자자를 썼는데 지금은 그걸 세포포자로 해서 포공으로 하자는 변화 움직임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거기서 배제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아까 말한 어떻게 대로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해서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래서 그 세포 분열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해서 포공. 포공. 아까 전에 그 여자분들이 출산 도구로 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불편함이 모여서 단어가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생리할 때는 피임하지 않아도 된다. 와, 이거 좀 어렵다. 하나, 둘, 셋. X. 우선 답부터 볼까요? 네, 하나, 답. 둘, 셋.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잘 몰라서? 못 썼어요? 아예 모르겠어요. 상훈이 못 썼고. 이거는 뭐죠? 반 X? 반 O예요, X예요. 그러게요. 반 X. 그냥 한 줄만 썼어요. 세령이는 왜 하다 말았어요? 생리 기간에 관계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생리할 때는 관계를 안 가질 거니까. 전혀 안 가질 거니까. 전혀 안 가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갑자기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누구한테 어떻게 듣게 됐고 왜 그때는 하면 안 되는지. 기분이 불쾌하거나 어찌 됐든 찝찝할 거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렇게 했을 때 기분이 좋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래도 제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고 그 사람도 찝찝할 테니까 아예 안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럴 때 해서 아까 말한 임신하는 분들도 가끔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병이 걸려서 질염이 있어서 너무 아프거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생리할 때는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많이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그 고체와 액체가 계속 나가고 있고 매일매일 하고 있고 언제 할지도 모르고 터지고 막 이래서 불안하거든요. 심정 마음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는 좀 편하게
있는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다른 분들도 다 맞춰서 너무 감사해요. 또 부연 네. 설명까지 해서 왜 이건지를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다음 문제 보실까요? 생리열은 수면 중에도 나오지 않는다. 이건 또 생각보다 많이 좀 틀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수면 중에는 나오지 네. 않는다. 자, 다 숨을 가까이 하나, 둘, 셋. 오, 렌즈 높으네요. 전원 X. 전원 X가 나왔습니다. 예. 오, 전원 X예요? 예. 정답은? 그렇죠. 네. 수면 중에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나오죠. 나올 수 있으니까 뭘 할까요? 생리대를 계속 차야 되겠죠? 오버나이트. 그래서 더 많이 오버나이트. 그때 불안해요. 왜냐면 침대에 묻을까봐 아니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할까봐 네. 해서 늘 긴장한 상태에서 좀 잠을 자고 있다는 거. 남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라서 제가 생리대를 채우고 수업한 적도 있어요. 네. 애들이 처음에는 이걸 왜 차야 돼요? 이걸 꼭 차야 돼요? 했더니 안 된다고. 2시간 수업이라도 이걸 한번 차고 봤자. 그래서 애들한테 생리대를 했더니 그때서야 이게 무슨 종류냐? 이거 왜 크냐요? 이거 왜 작냐요? 이거 왜 두껍냐요? 근데 아이들, 남자애들이 했던 말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건 방석 같더래요. 그래서 따뜻해서 졸립대요. 어머 세상에. 저도 그런 마약.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빗대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매일 차면서 공부했던 거 보면 대단하다. 잠도 안 자고 꿋꿋이. 나는 그걸 2시간 찼는데 지금 졸려갖고 미치겠는데 너무 따뜻한데 거기에 받침 생리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참으면서 공부했지? 이걸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OX 퀴즈지만 제가 말하는 건 더 많은 것들 생각을 좀 무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냥 OX보다도 사람의 다른 사람이 힘든 것까지 아는 아이들이 있기를 좀 더 바라면서 여러분하고 문제를 냈고요.